요새 왜 인공지능 AI 네. 너무 화두잖아요. 다들 불안에 떨고 있는데 네네. 이거에 대한 작가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불안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네. 기대되는 것도 많은데 사실은 신인 작가였을 때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다른 작가가 나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 입장에서 이종곰 작가 만화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저 작가도 할 수 있잖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무서웠고 이거는 이종곰 작가가 제일 잘할 수 있지라는 말이 나와야 연재가 되는 거니까 작가들은 대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갖고 있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그것이 조금 더 가속화됐다? 좀 다른 형식으로 등장했다라고 느낄 뿐이에요. 인공지능이라고 더 다르게 보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강력하게 들고 있는 무기가 채색하는 속도였어. 난 작가로서 내 최고의 무기는 채색을 빨리 해. 그런 사람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빨리 대체되겠죠. 네. 반면에 인공지능이든 다른 작가든 뭔가에 대체되기 어려운 걸 가진 분들은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두가 돼도 크게 걱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런 면에서 진짜로 끝까지 발전해서 인공지능이 네. 그냥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작품을 하게 될 때가 오게 된다면 네. 그때는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고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쯤 되면은 웹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네. 다 삐게 되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걸 또 다른 종류의 창작자로 인정해야 될 거고 네. 그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결국은 크게 변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서치를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겁쟁이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되면 엄청 서치를 해봐요. 네. 현재 인공지능으로 가지고 창작을 할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재현이 안 된대요. 멋진 그림 하나를 그릴 수 있지만 네. 그게 캐릭터 하나로 인식이 돼서 네. 원고를 할 순 없다고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웹툰 작가 분들은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되는 단계라고 개발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현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캐릭터 하나를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막 굴리고 굴리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이미지를 만드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이미지가 연기를 계속 일관성 있게 하는 건 아직 너무나 먼 얘기다라고 하길래 네. 그렇구나 하고 있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걱정을 되게 공감하거든요. 예전에 저는 한번 크게 이 현타가 온 적이 있던 게 뭐냐면은 네. 작가님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마치모토 타이오 작가처럼 프리한 선으로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특히나 저는 배경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네. 프리한 선으로 그리는 거를. 그래서 나는 언젠가 웹툰 작가가 되면은 그렇게 연재를 해야지 라는 천진난만한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케치업이 나왔다. 네. 어느 순간부터 죄송합니다. 스케치업이 나오고 작가님이 그걸 이제 대중화 막 교육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그 시대가 당연히 그렇게 이끌었지만 거기에 선봉장이 되셔서 아 죄송합니다.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근데 그때 사실 되게 연재를 하면서도 현타가 많이 왔어요. 나는 내가 재밌는 거를 웹툰을 연재하면서 못 파는구나. 그래서 재미를 되게 많이 빼앗겼거든요. 아... 그래서 언젠가 인공지능들이 야금야금 조금씩 더 사람의 일들을 대체해주게 될 텐데 네네. 그거는 이제 편하게 도구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겠지만 네. 창작자분들, 지망생분들은 특히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인체를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오랜 기간 연습을 해서 투자한 시간들에 대한 허탈감은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게 핵심이라고 보면 봐요. 네. 두려움과 분노의 핵심에는 매몰 비용이 있다고 보고 내가 여기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네. 보상 심리, 네. 피해 심리가 있잖아요. 그 측면은 전 진짜 공감하거든요. 저만 해도 네. 스케치업을 도입했던 이유가 배경을 그리는 것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인데 네. 반대로 배경을 그리는 것이 가장 즐거웠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산업적 박탈 구조잖아요. 네. 역사를... 하지만 그 덕에 데뷔한 작가가 많다는 걸 보고 그쵸. 안타깝지만 우동기심 작가님의 그 프리한 배경은 취미생활을 통해 발현되지 않을까 즐겁게 그리시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모두가 스케치업을 쓰니까 스케치업 안 쓴 배경에 대한 좋은 반응이 거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있지 않나요? 다 똑같은 배경의 스타일로 나오니까 네. 진자운동처럼 반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린 배경선들의 매력을 느끼는 독자들이 생기는 걸 제가 감지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늦지 않았다 그런... 아 근데 시대가 변하는 걸 사람 한두 명이 바꾼 게 아니잖아요. 분노가 있지만 작가님을 네. 향한 분노는 아니고요. 네, 네. 아, 하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스케치업 모델을 만들어서 네. 판매하는 걸로 지망생 기간에 생계를 유지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많이 하세요. 네, 네. 고맙다. 당신 덕분에 시장이 생기기도 했고 내가 3년을 준비했는데 3년 동안 네. 만들어놓은 내 원고에 쓰려고 만든 모델을 팔아서 번 돈으로 먹고 살았다.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받아서 작가님 수업에 들었던 학생분이 그쵸. 그래서 우동희진 작가님의 분노와 그분의 칭찬을 짬뽕해가지고 퉁치겠습니다. 세상은 제로가 되겠군요. 분노와 네. 그쵸. 고마움이 합쳐져서 네.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뻔뻔해졌어 나도.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은 인공지능이 웹툰 작가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NFT라고 하는 거는 작가들에게 있어서 이거 나중에 나의 어떤 수익 보조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 있거든요. 웹툰 작가들 중에서는 NFT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NFT 잘 몰라요. 근데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웹툰 작가 중에서 NFT를 발행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자체가 적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닥터프로스트 완결할 때 완결 기념 NFT를 발행을 해서 독자분들께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못 봤던 게 나오면 일단 해보는 성향일 뿐이고요. 그걸 잘 이해해서 해보는 성향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NFT라는 것에 대해서 IT 전문가들의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뭐가 있냐면 상상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있었어요. 증명서, 티켓, 보증서, 원본 이 모든 개념들을 상상하면서 뭔진 모르지만 이것저것 하고 놀아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할 때 저에게 오는 신호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정확히 모르겠지만 상상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거는 보통 잘 되더라고요. 보통은 누군가가 좋은 사용처를 개발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NFT 아티스트들이 NFT라는 개념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너도나도 실험해보고 있어요. 막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투자나 투기를 위해서 달려들어오지만 그런 분들보다도 이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뛰어들어오는 놀이터같이 노는 분들이 진짜 뭔가 재밌는 걸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쪽을 그냥 구경해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웹툰 작가분들이 다 NFT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라는 부담을 느끼실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해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딱히 내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볼 게 없어 보이면 해보면 되는 거고 그냥 그 차이라고 봐요. 제일 경계하는 건 연재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모르는 게 새로 나왔는데 이것도 배워야 되나라는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분들은 물론 가끔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비싸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하시는 창작을 망치는 것보다는 누가 그럴싸한 사용처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그냥 신경 끄고 아 그런 게 저쪽에서 있다더라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정도 입장이에요. 작가들은 사실 어떤 놀이 형식이나 이런 시장을 개발하기보다는 만들어진 시장 안에서 이야기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누군가 NFT로 놀이터를 만들어주면은 그때 맞아요. 조금 빨리 들어가서 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 이 정도면은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해봤던 것에 초기에 진입해서 초기 진입자로서의 수혜를 얻고 큰 돈을 벌겠다 이런 분들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작가님들 대부분은 그런 욕망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이미 검증된 시장에서 보여주고 싶다가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굳이 새로운 흐름, 신기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NFT로 어떤 놀이터가 만들어지면은 또 선봉장에 서서 누군가를 교육을 하셔서 저 같은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꼭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저 혼자 당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한번 제가 저는 제일 많이 보는 안타까운 현상이 그토록 원하는 만화가가 된 뒤에 만화를 증오하게 되는 사람들을 발견한 적이 많아요. 작가의 흑화 과정이죠. 주변에 있을 거예요. 만화만 바라보고 다 열려서 드디어 데뷔를 하고 연재를 하고 그 결과 만화를 미워하게 되거나 독자를 미워하게 되거나 시장을 미워하게 되는 작가님들을 많이 봅니다.